신문 찢어서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연필로. 그러다 이제 달력에 그리시고 벽에 그리시고 그래서 스케치북 사다 드렸던 치매 센터에서 저 크레파스 주셨어요. 그때 그러니까 21년 9월부터 이렇게 그리신 거예요, 한 3년. 처음에는 네, 연하게 그리다가 최근에 들어서 할머니가 그리신 거네? 네, 전부 다 어머니가 그리셨어요. 아. 그래도 표현을 아주 말씀하고 오시지, 이쁘게 하자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80만 원에 사줬어요. 이건 보내드려야 돼요. 제가 꼭 예, 며칠에 한 번씩 방에 꽂아놓거든요. 그러면은 뭐 모두 계속 그리세요. 아, 오늘 이걸 그리고 내일은 저거 그리고 이것도 이게 낙발꽃인데 아무튼 이거 맨드라미 코스모스. 근데 크기가 크고 작고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표현은 다 하셨어요. 어, 이것도 코스모스. 요때는 이제 기분 좋을 때는 이렇게 잘 그리시고요. 기분이 안 좋으면은 그냥 막 그리시고. 이 어머니가 곽꽃을 좋아하셔서 곽꽃은 크게 그리셨어요. 곽꽃하고 백일홍, 봉숭아, 채송아 이거 좋아하셔요. 뭐 글씨 학교를 안 다니셔서 저희한테 배웠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앞에 안 맞게 그냥 어머니 마음대로 쓰셔요. 여기도. 이날 기분이 좋으셨나 봐요. 참 날씨가 좋구나 하신 게. 이날이 무슨 날이었지? 기분이 많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글씨 쓰신 거 보면. 오늘은 할머니가 전시장에 나들이 오시는 날이란다. 17년 전부터 치매로 고생하시다가 3년 전부터 그림을 그리시면서 건강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단다. 17년 전, 치매가 오면서부터 할머니를 케어를 해주는 따님 김혜든 씨는 오늘도 여전하다. 젊어서부터 시작한 퀼팅과 토탈 공예, 천연 염색의 강사로 지금까지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단다. 오랫동안 치매 간병하다가 3-4년 전부터 시작한 치매의 미술치료, 그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아 스스로 위안을 삼는단다. 이거 오늘 막 회장님이 주고 그리기 싫으면 눈부셔서 눈부시다 그래. 요거 이쁜 색으로 그려봐. 요게 예뻐? 빨간색, 분홍색. 이거 분홍색이야. 응, 어떤 게 분홍색이야? 이게 분홍색. 근데 그림 그린 건 본인 건지 부르셨 책을 알았는데 이거 항상 갖고 다녔어 생년필. 그럼 여기도 있어 생년필. 간식들이야. 이쁘잖아. 요 어머니 난초. 어, 얘는 시들었다. 어, 시들었네. 요거. 약간 예, 네, 대공은 세포랐네. 그림 그리는 건 잘하시는데 대공은 이렇게 어린아이 가르치듯 어루만지듯 하면서 시작한 그림이 신기할 만큼 그리기 시작하시더란다. 대공이 색이야? 세포. 대공도 세포라고 얘는? 호주 세포. 얘도 세포라며? 어, 연두색이 없네. 연두색 있어요. 어머니가 할머니 건강하세요. 이렇게 사시는 치매 할머니와 따님이 살아가는 모습이 주위에 노출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거리가 되었단다. 분홍색이요? 보라색이요? 이 색인가? 그러다가 주위에서 할머니의 그림이 그냥 버려지기는 너무 아깝다고 전시회를 열자는 제안이 들어왔단다. 처음에는 너무 쑥스럽고 부끄러워 반대했지만 결국 지인들의 성화에 이렇게 조촐한 전시회를 열게 됐단다. 예, 이쁘잖아요. 호기심. 어때? 엄청.
그런 할머니의 그림 이야기가 소문이 나면서 궁금해서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늘고 있단다. 그러니까 식탁에 며칠 한 번씩 계속 꽂아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신 거예요. 또 그리고 또 나중에는 이제 모든 걸 이제 꽂아놨죠. 그리시는 직접 쓰신 거예요? 우리 연필로에서 위에다 더 쓰시라고 한 거죠. 처음에는 다 연필로 쓰셨어요. 아, 코스모스. 그쵸? 그 뭐지? 코스모스라고 쓰신 것 같은데, 이거? 네, 코스모스. 해바라기. 어, 얘는 표, 표, 표. 강릉이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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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옛날에 기분이 좋으셔서 참 날씨가 좋구나. 쉬고 잘 쉬고. 그래서 저 놀랐어요. 어머, 어머니 글씨 그래도 잘 쓰시네. 야, 니네한테 배웠잖니. 21년 9월부터 오르시는 거거든요. 약 3년 동안. 처음에는 무슨 그림이라 그랬더니 갈수록 잘 그리셔서 저희 이제 오픈 도서관에 9월달 한달 코너에 그러니까 공감 3대? 그러니까 어머니랑 저랑 소년딸이랑 그린 거 홍성 도서관 코너에 전시했었어요. 그걸 어느 기자님이 하시고 인터뷰에서 홍도신문에도 나오고 하면서 이제 전시가 됐고. 아, 이거 엄청 망설이고 여기 걸기까지 진짜 힘들었고 4월 말에 겨우 했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날 5월 1일부터 전시했어요. 제가 꽂아놓은 걸 직접 그리시고 그리고 여기는 그 분이에요.